제가 최애 특집을 또 간만에 할까 합니다. 마라탕 그리고 이 소림반의 그림새우 너무 좋아요.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마라탕. 아, 저 사실 어제도 허거 먹고 그 전날도 허거 먹고 지금 3일 연속 마라로 지금 그냥 새우. 얼린 두부. 아, 너무 맛있는데? 원래 로즈 마라샹궈랑 잘 어울리는데 전 마라탕. 전 이게 너무 좋아요. 크림새우 맛있어. 아, 완전 다이어트 식단. 아, 매장에서 뭐가 진짜 맛있는데.
마지막 하나. 아, 너무 잘 먹었다. 마라 is my amour. 마라 마라. 전날 남은 엽떡에 엄마네 돼지찌개라고 광주에 겁나게 매운 짜글찌개 있어요. 국물 한 입 먹어봤는데 와 거의 오리지널보다 훨씬 매운맛. 그 엄마의 돼지찌개가 진짜 매워요. 와, 와, 아 너무 매워. 돼지찌개 되게. 좀 맛있어요. 짜글이 아무래도 짜글이랑 섞은 거라 그런지.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와, 돼지찌개 진짜 맵네요. 아, 근데 스트레스 막 풀리는 맛이에요. 완전 뭐 해야 되지? 되게 얼큰한 탕 먹는 느낌. 아, 아, 굿. 매주 돌아오는 빙수의 지역인 것 같아. 아, 왜?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지. 일주일에 한 번씩 빙수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데. 여러분은 흥따의 새로운 콘텐츠. 음식 3kg 조직이. 빙수를 3kg씩 드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게 몸매의 비결인가요? 그쵸. 유지 비결. 유지 아퍼다.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. 저는 매주 빙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빙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개미 지옥보다 더 위험한 흉따의 빙수 지옥.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아니 고사 리필을 한다고. 새거 20년 뒤에 회상할 거. 그때 27살의 뜨거운 여름이었어.
우리는 매일같이 보던 사이였지. 그중에도 잊을 수 없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빙수를 3kg씩 먹는 거였어. 그걸 왜 했는지 몰라. 내가 젊었을 땐 그런 패기가 있었단다. 뭐야? 그 정도? 아 너무 웃겨. 야 무슨 나 베이비시터 같은데? 전자과? 경제학과. 왜 화면이 없어? 경제. 경제? 경제? 얘 근데 똑똑해요. 막 애덤 스미스 이런 거 아니야? 그냐? 저의 최애 음식 중 거의 손 안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자탕이거든요. 이 감자탕 뼈를 안 발라 먹은 지 너무 오래된 거죠. 이건 대전에 이모네 감자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킨 거예요. 수제비도 이렇게 직접 떠서 이렇게 끓이는 거거든요. 감자탕은 좀 매콤한 맛이 있어서 국물 먼저. 김치국 맛도 살짝 나고 라면도 살짝 나고 전반적으로 좀 간간해요. 여기 뼈. 반신욕 해야 될 것 같아. 거의 막. 이 수제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살똥이. 아. 저 뉴진스라고 아이돌이잖아요. 저 완전 빠졌잖아요. 근데 그거 거의 반신욕 같은데 감자탕 반신욕 같은데. 이 우거지가 존 맛. 다 시키고
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시 담으신대요. 이 뼈 안에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여기 수제비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. 이 연골 요새 뉴진스 너무 좋아요. 어떡해요? 이렇게 먹는 것 중에도 그 뉴진스 노래가 멈들어요. 저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뼈자랑 샤랑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데 최애 치킨, 그러니까 최애 특집이니까 최애가 치킨이니까 치킨이 이제 최애 특집이 끝났음 치킨 모든 치킨 종류가 다 나오지 않을까. 매콤한 맛입니다. 매콤해. 뭐니 뭐니 해도 치밥은 진짜 치코밥. 나 이렇게 까보고 싶지. 라이브네. 라이브 방송 할까? 언니가 잠든 사이에 먹는 치코밥 뒤에 언니가 자고 있어요. 그래서 몰래 먹는? 몰래 먹는? 조용히 언니가 안 깨게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치코밥 순살. 맛이야, 매운맛. 9월부터요.
맛있죠. 아이유 콘서트 저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. 일찌감치 언니 안 깨요. 지금 아주 곤이 잠들고 있어요. 여기 비 왔다가 엄청 많이 왔다가 지금은 많이 안 와요. 역시 운동하고 먹어야 맛있어요. 요새 하체 운동 재밌어요. 치킨 무드 여기 찌.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냐고요? 1시간 반 2시간? 하체 운동 루틴 그 월요일에 올린 영상에 운동 루틴 넣었는데 그 누구는 옆구리 같다 그러고 누구 격구리 같다 그러고 좀 걸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 그 워워 해야 돼요. 그 알죠? 이 워워 해야 돼요. 입니다. 지켜줄게. 그래서 음식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. 식궁합이라고 했나? 빵 vs 아이스크림. 빵. 대전 떡빵 맛있어. 네, 떡빵 맛있어요. 떡빵 되게 학교 앞에 파는 그런 분식집 느낌인데 단순한 맛인데 맛있어요.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66kg입니다. 요새 평균 키 163 아닌가? 162? 맞아요. 삐아 뱅쇼버틀 그거. 떡이 아닌데?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